왼쪽 중심하다가 됐나요? 플랜스. 네, 왼쪽이 좋습니다. 핀 바로 보고 치세요. 굿샷. 좋습니다. 조금만 더 힘듭니다. 그래요, 좀 더 세게. 아니 아니야, 그러지 마. 아, 스피드만 빨리. 세게 하려고 또 빠른데. 욕심 내지 마. 지금이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야, 지금 정석은 아닙니다. 쭉 뿌리지 말아. 돌린다는 마음. 야, 샷보다 잘 바꿨다. 너무 낭창낭창하더라. 그거. 아, 잘 갔습니다. 낭창. 그래서 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잘 간다고. 그리고 간반대로 나도 어떻게 하는 얘기. 샷보드. 근데 샷보드도 비싸지. 그런 건 싸. 아, 또 그래? 응. 아니, 다 그거 한 20만 원 할게 그 정도. 10만 원 하고. 자, 오른쪽. 떼제베 CC를 자주 간다. 김팀이 그렇게 이야기해서다. 무엇보다 이원 금액이 현실적이어서 더 찾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곁에 떼제베가 있다는 건 다행이다. 이름도 독특한 떼제베. 무슨 뜻일까 싶어 검색했더니 프랑스 역 이름이었다. 그랬구나, 역 이름이었구나. 오늘도 어김없이 김팀과 타락천사가 함께한다. 굿샷. 굿샷. 어우, 잘 갔습니다. 어쩐 일이야. 치면서 회전하자고만 생각했어. 멈추지 말자고만 생각했어. 어우, 잘 맞다. 조금만 더. 점점 나아지고 있어. Every day my father would work to help to make ends meet to see that we would. 살아서 나아지고 있어. 딱히 날짜를 정해 모이진 않지만 어느새 셋은 명랑 골퍼가 돼버렸다. 물론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다. 처음 조우했을 땐 점수를 줄이고자 미간을 찌푸리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골퍼라면 알 듯, 골프라는 게 쉬운 운동이 아니다. 걸으면 정상에 도착하고 폴대를 조립하면 텐트가 완성되는 것과는 삶은 다른 거였다. 이렇다 보니 우리는 싱글도 회복 이전, 머리는 하얗게 세고 마누라 목청이 기차 화통만큼 커질 때쯤에야 비로소 골프가 거대한 빅 브라더스라는 걸 알았고 넘사벽이라는 걸 알게 됐다. 이를 인정한 뒤에야 비로소 우리는 미소를 얻었다. 결국 즐기는 자가 우승자라는 걸 깨우친 셈이랄까? 떼제베는 와인을 팔았다. 그늘집에 들어서자 와인이 가득했다. 우린 함께하는 여대생 탓에 와인을 시켜야 했다. 맛이 어떨까?
오늘따라 와인잔을 든 여대생이 새끼손가락이 유독 허공을 찌르고 있다. 그 모습이 우아했다. 뽕 좀 보태서 매우 우아하오 여대생. 네, Happy New Year. 오늘은 타락천사가 우승했다. 앞 경기에서는 꼴찌였던 것 같은데 오늘은 뒤집어 버렸다. 정말이지 골프는 알다가도 모를 취미다. 어제는 우드 하나가 집에 도착했다. 매우 어렵게 구한 9번 우드인데 로프트 각도가 23.5도나 됐다. 샤프트는 텐세이 오렌지 7S로 묵직하면서 안정감이 컸다. 기존 알타 SR 샤프트를 사용해서 버거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처음 만남에 미스도 있으련만. 잘 맞고 똑바로 잘 난다. 런이 없으면 좋으련만. 이건 욕심일 테고 어찌됐든 150m 전후는 이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고데스 필딩 위에서 사용해보고 이야기를 좀 더 나누겠다. 매우 기대된다. 버디! 버디!